다음 문제 가봅시다. 여름 수련회 유의사항에 대한 문제네.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얘들아, 내가 다 알려줬잖아. 그치? 자, 가봅시다. 다음 중 수련회에서 적절한 말들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전국의 시민들에게 나를 보여줄래? 크롭 티 입고 나가야겠다. 니은, 잔디가 경사져서 미끄러울 것 같네? 어쩔 티비? 난 슬리퍼가 좋은걸? 디귿, 쓰레기도 언젠간 썩어서 양분이 되겠지? 피부가 아닌 흙에게 양보해야겠다. 리을, 진드기 따위가 무서워서 양말 신는 거는 겁쟁이나 하는 행동이지. 미음, 몸이 좀 으슬으슬한가? 아니, 나는 멀쩡한데? 집회 가야지? 자, 1번, 기역 니은. 2번, 기역 리을 미음. 3번은 니은 디귿. 4번은 노답. 이 중에 답이 없다. 마지막으로 5번은 난 너가 노담이었으면 좋겠어. 정답이 뭘까? 아, 장난하지 말고. 보기 하나씩 봐보자. 기어. 이 친구가 운동을 좀 했나 봐. 무게 좀 쳤나 보지? 근데 크롭티를 왜 입어? 크롭티를. 장마철에 비도 오고 저녁 때는 추울 수도 있단 말이야. 조금 더 따뜻하게 입고 다녀야 따뜻하게. 그리고 주변에 보면서 좀 신경 쓰고. 시험되는 옷들은 좀 자제를 해줘. 그리고 이왕이면 여름 수련회 티가 좋아. 다음, 니은. 잔디에 비가 올 수도 있잖아? 그럼 엄청 미끄러워. 진짜 크게 다칠 수도 있어. 너네들 그런 게 무섭지도 않니? 그렇긴 한데, 물이 잘 배출되면서 안전한 그런 신발들이 있지 않겠냐? 뭐, 샌디라든지, 뒷창 있는 크록스라든지 그런 것들 있잖아. 그런데 그런 것들도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운동화 신자. 디귿, 쓰레기가 썩어서 양분이 된다. 생수병이 분해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 너네? 정답은 아무도 몰라, 왜? 지금까지 단한 번도 썩어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쓰레기를 버리잖아? 그럼 너희의 자식의 자식의 자식 정도가 여름 수련회 와가지고 버려야 돼. 그게 맞냐? 너희들 다 조상 유망주들이잖아. 조상으로서 그게 맞아? 안 되겠지. 그러니까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자. 알겠지? 리을, 너네 살인진드기라고 안 들어봤냐? 진드기는 사람을 죽여. 근데 그 벌레가 집행에 없다는 보장이 있어?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한 몸에 틈을 만들면 안 돼. 양말을 신고 가야 된단 말이지. 그리고 여기서 인쌤의 꿀팁. 뭐가 있냐면 양말을 이렇게 바지 위로 올리는 거야. 이렇게. 이런, 봐봐 이거 틈이 없지, 틈이. 진드기가 들어올 틈이 없어. 다음으로 미음 봐볼까? 아이고, 아픈데 집행 가고 싶고. 이 뜨거운 마음 너무 잘 알지. 그런데 이렇게 아픈 거 하면 무시했다가 4박 5일 동안 침대에만 있다 간다 너네? 너무 아쉽지 않겠어?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먼저 생활순장님과 간사님들 얘기하고 의료지원실이라는 곳을 꼭 가봐. 가면은 아파의 간사님들이 너희들을 맞이해 주시고 그리고 치료해 주실 거야. 꼭 가봐. 아프면 참지 않고 가봐. 우리 보기 다 같이 하나씩 봐봤는데 정답 이제 뭔지 알겠지? 정답 뭐야? 그래 맞아. 노다. 이 중에서는 적절한 게 하나도 없어. 나머지 유의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래 맞아. 간사님들의 말을 잘 들으면 된다. 이번 문제 여름 수련회 유의사항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잘 숙지해서 우리 여름 수련회 와서는 남들을 본이 되는 시민들이 됩시다. 알겠지? 그럼 우리 여름 수련회에서 보자. 얘들아, 또 여름 스웨트가 좋은 게 뭔지 알아? 바로 야광이라는 거임. 북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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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강.